올해 8월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들이 연이어 전해져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책국 회의가 8월 13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며 사람들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시려 언제나 마음을 쓰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2020년은 재난의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불안과 위구도 날로 커가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급속히 확대되기 시작한 대유행 전염병은 벌써 2천만 명을 넘은 감염자와 80만 명 이상의 사망자라는 놀라운 숫자를 산출해냈습니다. 자연의 광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년에 없는 폭우와 큰물, 여리여 들이닥치는 태풍은 사람들로부터 귀중한 모든 것을 여지없이 빼앗아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국가 비상방역 재기가 최대 비상체제로 이행, 특급 경보의 발령과 개성시의 완전 봉쇄. 이런 속에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연이어 내린 폭우로 산림집들이 무너지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8월 6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정무국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으로 국가 최대 비상체제의 요구에 따라 완전 봉쇄된 개성시의 방역 형편과 실태 보고서를 의뢰하고 봉쇄 지역 인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식량과 생활 보장금을 당 중앙이 특별 지원할 때 대한 문제를 토의 결정했으며 이와 관련한 긴급 조치들을 취할 것을 해당 부문에 지시했습니다. 인민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인민이 당하는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신 분, 우리 원수님께서만이 취해 주실 수 있는 이 사랑의 조치에 사람들 모두가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인 8월 7일 보도는 온 나라 인민들의 심장을 또다시 세차게 울렸습니다. 승리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은파군 대총리 일 때에 많은 산림집들과 농경지가 큰 물로 침수되었다는 상황을 보고받으시고 피해 현장에 나가시어 실태를 직접 요의하시면서 피해 지역 복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셨습니다. 강산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큰 물을 맞받아 겨울연히 운전대를 잡으시고 그것도 두 차례씩이나 피해 지역 인민들을 찾아가신 경의하는 원수님. 은파군 주민들을 사전에 모두 안전한 지대로 소개시켜 인명피해가 없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하신 우리 원수님의 말씀에서 집을 잃은 주민들의 생활을 위로해 주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할 때에 하여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우리 원수님의 모습을 배우며 피해 지역 인민들은 격정에 목매어 울었습니다. 며칠째 내리는 비로에서 집에 물이 차 들어오고 그릇은 둥둥 부엌에 뜨고 솥도 뜨고 불은 다 죽고 먹을 식량도 물에 다 잠기고 이렇게 했을 때는 진짜 난감했습니다. 울고 떨고 우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니. 그런데 아침에 원수님께서 우리 이게 대총리 땅에 오셨다래서 몽땅 달려나와서 만세를 불렀는데 길을 보니 길은 감탕이고 원수님께서 이 길로 가셨다니
너무 가슴 아프고 통곡을 하고 또 통곡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다리를 움츠러서 못내던 그런 수렁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현우 선수님께서 운전대를 잡으시고 나셨습니다. 그때 심정이라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중청평륙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때 원수님께서 차를 건지러 온 우리 대청님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왔다가 오히려 도움을 받고 갑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분을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가 하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됐습니다.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 돌이켜보면 인민이 당하는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며 그 피해를 가셔주시려 우리 원수님 걸으신 헌신의 길은 과연 그 얼마였습니까? 조국의 북변 나선으로부터 머나먼 한끝의 외진섬 신도에 이르기까지 인민을 찾고 또 찾으시며 우리 원수님 하신 말씀 오늘도 크나큰 미아리가 되어 뜨겁게 울려옵니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 억만금을 쏟아붓고 나라의 재물을 통째로 기울여서라도 이제 당장 들이닥칠 엄혹한 강추위 앞에서 피해 지역 인민들이 고생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경의하는 원수님, 사랑담아 정담아 불러주시는 인민, 바로 그 인민은 우리 원수님께 있어서 자신의 혈육이고 살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수님 인민을 찾아 포결과 찬눈, 고전비에 젖은 옷자락 한번 말릴 새 없이 바람 세찬 하늘길과 광란하는 바닷길, 무릎까지 빠지는 감탄길을 제일 먼저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정녕 그 길은 인민이라는 대가정의 운명과 그들의 행복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숭고한 사명감으로 새겨하는 위대한 어버이 말이 걸을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정말 훈남 같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다 울었습니다. 경의한 원수님께서 우리 개성심들을 생각하시오. 나대로 봐야 잠도 제대로 죽지 못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수많은 식량과 고액의 생활보조금을 안겨주는 그런 그나큰 운정을 받았고 보니 우리 온 가족이 경량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이야기하면서 온 세상에 온 우리 영도자가 이런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겠는가? 오직 경량 원수님을 친어버이로 모신 우리나라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이런 사실이라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제 밤에도 역전을 지나고 많은 배려물 짜다 역전 들어와 있었습니다. 혼자 집으로 가면서도 울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쓰게 못해서 원수님께 죄를 진 것만 해도 가슴이 아픈데 원수님께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셨으니 정말 원수님께 고맙다는 말밖에도 드릴 수 없는 정말 이 나라 인민이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원수님께서 건물 피해 덮쳐 뜨거운 파군의 현지지도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가지 마는 남은 바람도 없다. 우리 원수님 어느 하루도 변하신 날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 길을 가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불현듯 원수님 생각이 목이 맵니다.
평범한 농장원인 우리들이 무엇이길래 온 나라를 돌보시는 우리 원수님께서 이렇듯 군악한 사랑을 돌려주신단 말입니까? 친부모의 사랑인 논리보다 더하겠습니까? 우리 온 가정은 원수님의 이 사랑에 감격에 겨우 잠 못 들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원수님, 우리 대청리 농장원들이 뭐길래 천사만사를 돌보시느라 분망하신 원수님께서 대청 땅을 두 번씩이나 찾아주시고 이 땅에 아직 있어 본 적이 없는 최상의 특별 배려를 돌려주신단 말입니까? 경외하는 원수님, 원수님께서 계시어 우리들은 뱃심이 든든하고 힘과 용기가 더더욱 용솟음칩니다. 우리 때문에 돈은 걱정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대청 인민들의 절절한 소원을 헤아려 부디 돈은 험한 길을 걷지 말아주십시오. 은파군 대청리 농장원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담긴 편지. 이 편지가 노동신문에 실린 그날에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 소식은 온 나라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외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피해 상황을 종합한 자료를 통보하시면서 집과 가산을 잃고 림시 거처지에 의탁하여 생활하고 있는 수재민들의 형편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시며 지금과 같은 때에 다른 그 누가 아닌 우리 당이 그들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인민들이 겪는 고생을 함께하고 그것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들 곁으로 더 다가가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0여 일의 낮과 밤을 바치시어 개성시민들에게 닥쳐들었던 위기를 가셔주시고 순간의 휴식도 없이 피해 지역 인민들을 위해 또다시 마음 쓰시는 경외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며 우리 인민 모두가 터친 심장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인민들 곁에, 기쁨과 슬픔도 인민들과 함께. 정녕 이것은 우리 원수님의 좌우명이었고 조선노동당의 당풍이었습니다. 하기에 살림집을 수재민들이 요구하는 자리에 이들이 선택하는 설계대로 건설하는 사랑의 조치가 취해졌고 당 정권기관 청사에서는 수재민들이 생활하고 일꾼들은 전막에서 사업하는 전설같은 현실이 이 땅에 펼쳐진 곳 아니겠습니까? 7일 저녁에 호수를 타고 여기 군당 청사에 왔습니다. 군당 청사에 오니까 정말 원수님의 사랑이 첫 순간부터 우리에게 안겨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동뚝에서 있다가 군량 왔을게 빈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세면도구 하도 하나도 없이 군량 왔습니다. 그런데 그대민 원수님께서 정말 얼마나 세심하면 우리 인민들이 나가서 세수도 하고 이빨도 닦으라고 치약, 칫솔, 세수비누, 세탁비누까지 수건까지 이렇게 다 보내주십니다. 식당에 와서도 우리는 정말 수술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접대원들도 그렇고 우리 군당 지도원도 할머니 식사만 해야지 원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손뜻 수저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기서 편안히 잠도 자고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어도 그저 군당 지던 동지들이 원수님께서 키워주신 우리 당일꾼입니다. 당일꾼들이 와서 불편한 점 없는가 잘 찾냐고 다 물어봅니다. 우리는 하나 불편한 점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반주의 사회에 살면은 집도 없이 한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복을 꿈이나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원수님께서 늙은이들과 아이들 정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무도 꿈만 같은 현실에 울고 웃는 수재민들과 이들의 생활을 돌보느라 더 바쁜 당정권기관 일꾼들. 이들의 가슴바다에는 우리 원수님 피해 현장을 찾으시었던 그날의 절절히 하신 당부가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집을 잃은 주민들을 군당위원회 청사에 드리고 군당 일꾼들은 전방에서 생활해야 한다. 결코 수재민들을 드릴 시설이나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원수님에게 있어서 인민은 하늘이었습니다. 이 하늘 같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 조선노동당의 본분이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당 청사도 재난을 당한 인민들을 위해 서슴없이 내어지는 놀라운 화폭도 펼쳐진 곳 아니겠습니까? 하기에 은파군의 수재민들은 이번 일을 통해 우리 당의 멸사범무가 어떤 것인가를 더 똑똑히 알게 되었다고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해를 입은 은파군 인민들에게 연이어 돌려지는 당의 사랑과 배려에서 우리 인민들은 또다시 보았습니다. 이 세상 아버지의 머리를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인민의 오버이의 모습을. 가정을 달궈시는 그 화분의 성세로 우리 은파군 주민들을 생각하시오. 이렇게 많은 선물을 보내주시니 무슨 말로 다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무튼 이사만밖에 없습니다. 김대남주 진정에 오시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이의 이야기 나누며 누구나 눈시울 쳐도 그이의 노래를 부르며 누구나 행복에 겹네. 낮이나 밤이나 그저 우리의 곁에 감돌고 따뜻한 사랑의 그 시선 집집에 다 있네. 지금 온 나라 인민은 수재민들이 한지에 앉아 당창권 75돌을 맞이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하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절절한 말씀을 심장마다에 쫙아박았습니다. 인민들이 겪는 고생을 함께하고 그것을 털어주기 위하여 그들 곁으로 더 다가가야 한다는 당의 호소에 화답하여 산악같이 일떠섰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당하는 그 자그마한 불행과 고통도 함께하고 그것을 가져주고 지켜주는 우리 원수님의 품, 고마운 우리 당의 품이 있기에 우리 철원군 인민들은 아무리 피해가 혹심해도 앉아서 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신심을 안고 분발해서 인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정시키고 자연 피해를 가시게 한 사업에 한 사람까지 떨쳐나섰습니다. 그제도 이거 우리 농장에서는 김현우 선생님께 충성의 편지를 올렸습니다. 큰 뭐 피해를 입었지만 이건 논표 서출을 내겐 목표를 세우고 여기에 청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나 올해 농작물 비배를 잘해서 경연 원수님께 꼭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경연은 최가사령관 동지께서
여기 음파군 대청리 인민들에게 안겨주신 구사랑, 구믿음이 나의 부모, 나의 친족이 반하는 것 같아 격전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행복의 복음자리를 안겨주시려는 경애는 제가 사랑한 동지께 기쁨의 보고 완궁의 보고를 드리게 한 그날을 앞당겨 이렇게 힘차게 전투를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시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시는 위대한 오보이를 모신 이 땅에서는 자연이 가져다준 재난은 있어도 결코 불행이란 없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용도가 있고 피해복구에 산악같이 떨쳐 일어선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이 있는 한 당이 정해준 시간에 수재민들의 생활은 안착될 것이며 10월의 명절은 진정한 인민의 명절, 일심단결을 더욱 굳게 다지는 혁명적 명절로 길이 빛날 것입니다.